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다음 주일에는 우리 전교인이 같이 어린이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추수감사 설교를 한 주간 앞당겨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에 작은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거기 아마 문둥이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 같아요. 평상시 정상인들과 격리돼서 살고 있던 문둥이들이 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이 문둥병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 멀리서 한 손을 입을 가리고 또 손을 저으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소리를 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 혹시나 또 문둥병이 전염될까 봐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돌을 들어서 그 문둥병자를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참 불쌍한 존재들이죠.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문둥병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소서 2장 13절에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문둥병자 같이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문둥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고침 받을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병, 영혼의 병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접근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청원을 하는 거예요. 아마 뭐 비참했을 거예요. 목청을 탁 해가지고 뭐 괴성을 지르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게 될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이 문둥병을 판정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또 문둥병이 나았다고 판정받는 것도 제사장에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문둥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판정을 받으라 그런 의미로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고쳐주진 않았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절망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나아가게 될 때에 그 길에서 나음을 얻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기적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고침받은 아홉 유대인 문둥이들은 자기 집으로 갔어요. 물론 가족들과 오래 떨어져 살았으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 가족들에게 다 돌아갔는데 오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문둥이만이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 생활도 그래요. 두 종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영적인 문둥병 다 치료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나와 감사를 드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형들 여러분, 감사는 내가 해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만 감사는 내가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 물을 깨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이 입었던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닳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시련과 역경과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것들이 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단테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신곡을 썼죠. 그 신곡 중에 지옥 중에서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누구냐?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구원함을 받았는데 지옥과 같은 참 참담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은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 감사하지 모르면 그 사람 지옥 같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입술에 찬송이 없어요.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열두 문둥이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유대인들보다 더 멸시받던 사람이죠. 예,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는 귀한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돌아가는 신앙이 있고 돌아오는 신앙이 있어요. 돌아가는 신앙은 은혜 받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신앙 아주 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가 돌아가는 삼각지를 얼마나 불렀는데 돌아가 돌아가 어떻게 됐어요? 폐병으로 죽었잖아요. 네,
돌아가는 신앙은 멸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돌아오는 신앙이 돼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오늘 돌아오는 신앙으로 아버지께 나오게 될 때에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탕자의 기쁨은 어디 있어요? 돌아오는 데 있었던 겁니다. 오늘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돌아가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내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내 멋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신앙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오늘도 건강을 주시고 잠 잘자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부르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도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어때요? 주님께 돌아오면은 사나운 풍랑이라도 우리 주님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오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1621년 9월 6일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는데 그때 남자 78명, 여자 24명, 보합 102명이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놓인 것은 황무지뿐이었어요. 통나무로 겨우 교회를 지어놓고 그리고 또 집들을 겨우 세우고 심한 육체노동과 굶주림과 추위와 싸우는 동안에 그 겨울을 지나면서 밤수가 죽었어요.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이듬해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게 돼서 많은 추수가 아니지만 우리 인디안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씨를 뿌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많아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해 주셨다. 오늘 감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1864년도에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미국의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그들이 돌아오는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어요. 그럴 때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미국의 축복의 통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찾아와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 비록 문둥병을 나음을 받았지만은 그의 생활이 뭐 나아진 건 없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구원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 구원 받았으면 뭐 하나님께서 뭘 뚱땅뚱땅 도깨비 방망이 뚱땅뚱땅 뭘 주실 것이다 그런 신앙 갖지 마세요. 달라질 거 없어요. 내일 얘기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세상적인 축복하고 믿는 사람에게도 세상 축복하는 거예요. 해와 비를 다 누구에게나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을 받았다고 그래서 내 생활이 뭐
나아진 것이 없다고 그래서 불평할 거 없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도 나아진 거 없어요. 문둥병 난 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병고침에 대해서 감사하여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늘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은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며 그는 감사의 생활을 늘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서신서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감사예요. 바울의 서신에서 제일 많은 단어가 감사입니다. 실상 그의 삶은 세상적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매를 수차례 맞고 돌에 맞고 강해 위험과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감사는 그의 물질이나 가정이나 명예나 지위로 따진다면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다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밖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감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은사가 무엇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프트입니다. 오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선물로 인해서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을 받게 되어서 오늘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감사는 감사의 자세가 중요하죠.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살해하였다, 감사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온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니 내 자신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신앙은 늘 겸손해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저 품꾼의 하나로도 담당 못합니다. 그러나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네, 그렇게 겸손하게 나오게 될 때에 아버지는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더 많은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아이들 뭐 사탕 하나 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요즘은요, 그 사탕 주면은 갖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또 사탕 주는 거, 또 뭐예요, 초콜릿 주는 거 보면 그 어머니가 금방 달려와. 이딴 거를 주냐고, 또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예, 몸에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도 마음대로 못 줘요 요즘. 그러니까 애들 선물하는 것도 그 흡족하게 하려면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만큼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진다 그랬어요. 오늘 말세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 말세예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저희 집만 해도 뭐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차가운 바람 나오고 뜨거운 바람 나오고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동차 붕붕 타고 다니지. 요즘 세탁기는 또 다림질 안 해도 된다면서요. 그냥 넣고 다림질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좋은 세탁기가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IT 기기들을 많이 사용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 생각도 못하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감사는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불평만 더 많아지고 원망만 더 많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요. 겸손하지 못하고요. 내가 나가는 신앙, 돌아오는 신앙이 아니라 돌아가는 신앙이 되니까 맨날 뭐 불평만 하는 거야. 내 주변으로 내 주장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 삼각지 로타리 돌아가다가 탁 그래 죽는 거야. 죽었으면 좋겠어. 그딴 식으로 믿음.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는가? 오늘 병고침의 은혜도 받았지만 영원한 생명의 삶을 갖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문둥병 고친 건 어떤 거예요? 그 잠시적인 축복이죠. 네, 그분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 30년 더 살았을지 모르겠는데 그 잠시적이에요. 일시적인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완성의 축복이에요. 오늘 온전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즘은 인생은 그래서 미완성이라는 것들이 많아요. 뭐 유행가도 보면 인생은 쓰다가 많은 편지, 인생은 미완성 부르다가 멋는 노래,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친구야 친구야 우리 모두 나그네의 인생. 말들은 잘 알더라고. 잘 알아요. 미완성이라고는 인생을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짜 축복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병들고 실패해도 그것이 주님만을 만나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그것이 축복의 동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이로 인해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감사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 받았어요. 구원의 축복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간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인가, 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좀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빙점이라고 한 소설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남기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모은 보석도 아니고 돈도 아니다. 살아있을 동안 누구에게가 준 마음의 선물, 상냥한 말, 친절한 행위, 그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남는 이것이 자기의 삶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죽고 위에 남기는 것은 모은 것이 아니라 흩트는 것이다.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모으는 것,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흩트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상냥한 말, 친절한 것, 위로하는 말,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돈만 갖고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 그거 생각하세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은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겸손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면서 겸손하게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문둥병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축복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하며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감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